이은혜 받았습니다. 박태은. 자, 우리 은행은 빠른 선수로 구성을 했죠, 앞선이요. 예. 지금 올코트로 올라붙을 거 알기 때문에요. 조금 더 빠른 선수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명희, 박혜진, 김정은 선수. 김정은 선수만 제외하고 구성으로 코트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은의 슛. 다시 한번 골밑 윌리엄스. 과팀이의 리바운드입니다. 김지영의 석점. 리바운드는 김정은. 멤버들이 이제 대거 교체가 되면서 경기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분 11초 남아있습니다. 박태현의 드리블. 공격 제한 시간 3초. 뒤에서 가로채기 서수미. 자, 와투미 앞쪽 드리블 치고 올라옵니다. 골밑까지 블락에 막혔어요. 김정은의 블락슛.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온 오늘 경기입니다. 64대 50. 앞서 있는 우리은행입니다. 야,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네. 김정은. 공격 제한 시간 3초. 박태은 볼 놓쳤습니다. 김지영의 도전. 64대 52. 나윤정 선수의 패스인데 일단 김정은이 잡아줬고요. 상대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제 15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단 승패를 떠나서 오늘 또 양 팀의 주축 외국인 선수가 퇴장당했던 부분은 오늘 경기 또 이슈로 남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징계가 네.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은행이 상당히 힘든 체력적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합을 지금 잘 견뎌내면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위로 갔고요. 예. 자, 하나은행 선수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자, 상대가 힘들어가지고 고비를 넘기지 못할 때 역전을 시키지 못한 게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66대 50.